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평안한 잠을 주무셨는지요? 우리가 잠도 평안하게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상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먼저 선포 사역을 시작했지요. 2절에 보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는 세상과 조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 속에 또는 도심 속에 주거 환경 속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과는 조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중에 오실 분이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광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과 척을 지는 사람들이긴 한데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소리지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러 올 때 이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는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종교적 의식 아니면 종교에 바탕한 삶을 사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에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기를 품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은 없었을 거고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누가 가서 세례를 받는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일까,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백성들의 동향을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근처에 모인 사람들의 동향을 그저 정탐하러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이 명령한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회개할 게 뭐냐,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이냐, 아마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세례 풍경을 구경하러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족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아우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반성을 해요. 그런데 반성은 했는데 생활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예전 그냥 그 모습대로 살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때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용서 받은 다음에는 이전의 잘못을 여전히 반복한다면 여러분 진짜 용서할 수 있겠어요? 뭐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일반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부하 직원이 큰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시정하라고 상사가 요구했을 때 입술로는 잘못했다 하면서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일하고 살아간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겠어요? 변화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얘기는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방식,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한 방식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행동에 이 변화가 없는 입술의 회개는 세례 요한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종교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그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 드린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또 방해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아니면 제도를 통해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의 유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용기를 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또는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으로 하고 그리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과연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한 형제들, 자매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 원활한 경제활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존립의 위기를 맞은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부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